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라왔던 커맨더 퀘스트 전에 즐겁게 플레이했었는데, 이번에 또 광고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데모 버전이라서 스팀 링크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플레이해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드워프 업데이트 됐으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전에 고행 2단계까지 했었네. 뭐 고행 올려서 해봅시다. 전에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이건 얼리 액세스도 아니고 데모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 또한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게임이니 많이 플레이해보시고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고. 좁은 범위 내 모든 적에게 피해를 5 입히고 밀어냅니다. 2턴당 1회 사용 가능. 전장에 있는 모든 아군 유닛의 공격력을 3 증가시킵니다. 전투 종료 시내 사령관의 체력을 7 회복합니다. 기병 소환을 3번 사용하면 다음 기병이 33을 얻습니다. 리처드 데이넥스. 그래, 성은 구경도 못했다고. 당신에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비탄. 100골드를 획득. 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보스를 잡고 덱 빌딩을 하는 것이다. 위치 선정. 뭐지? 여기 이제 반추키 설명된다. F8을 눌러 피드백 남기기. 전개 강철을 획득합니다. 여기 애들 능력치 2, 3, 4 이렇게 나와있네. 밑에 적이 오고 있으니 근접 공격, 원거리 공격, 강철. 드워프의 자원입니다. 돋거 교활함 후방 공격 시 연달아 두번 공격합니다. 강철을 소모해 보호를 2부여합니다. 공격력 증가해서 명치 때렸으면 많이 때렸겠다. 사자의 포효. 어흠. 무작위 기병 소환을 얻고 사용하기 전까지 만화가 0입니다. 방패지기를 소환합니다. 처치되면 발동합니다. 그리핀 라이더. 술 효과를 두번 받습니다. 는 킬각이죠. 10골드를 20강철로 바꿉니다. 아군 사령관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무작위 기병 소환의 카드를 얻습니다. 기병 특화 캐릭인가? 드워프에게 음주운전이란 없다. 고블린 적금. 골드를 획득할 때20 추가로 얻습니다. 600골드를 얻을 때까지 골드를 사용할 수 없다. 자산 관리.
전 골드가 좋아요. 기병대 지원. 경기병. 이렇게 턴종하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다. 사냥기병. 기병을 3번 소환할 때 2를 부여합니다. 코인. 아니, 킬각이었잖아. 영능 킬각. 지금 누르지 뭐. 아니다. 스택 쌓아야지. 요리. 마늘 스테이크. 아군 유닛 공격력 증가. 피해 서약. 마나를 이었습니다. 전략 자원.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강철을 10 소모하면 두 장 뽑습니다. 만화 수정을 주는 원주민. 만화 수정이 아마 보존일 텐데. 삼지창. 디디디디. 기병. 아니, 가운데 은신인가봐. 리핀 라이더. 철갑기병. 압수장착. 모든 피해를 일감수. 다음 턴에 영능 쓰면 되겠다. 사자의 보효. 녹차. 체력을 20 회복합니다. 손이 가득 찰 때까지 만화 수정을 얻습니다. 들만한데? 5만화. 강화하면 4만화. 원주민이랑 같이 쓰면 되겠다. 변화. 근데 가득 차면은 좀 쓰기 어렵겠는데. 엘리트. 쿠션 있으니까 엘리트 가자. 아, 아니? 음식 있으니까. 음식에 포션 탓을 수도 있잖아. 물에 밥 말아 먹듯이. 손에 있는 한 장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화합니다. 불멸의 갑주가 처치되면 3턴 후 되살립니다. 일어나라. 방패병. 야야야. 원주민
기병. 다음 턴에 만화 수정 쓰고 아니 4만화 써서 이렇게 써야 했네. 4만화 써서 4만화 얻었다. 어흥 녹차 한잔하고 유물 획득. 첫 턴에 정 유닛이 이동하지 못합니다. 카드 획득. 애주가 취함이 부여되면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술이 없어 녹차 마시는 드워프. 술 더 가져와. 전투 종료 시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패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재접속 가면 될까요? 엘트 잡을 수 있겠지? 뭐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 트라이엔 잡을 수 있겠지. 다음 생 암살 시도. 언덕. 여기 있는 원거리 유닛들은 다른 진경로에 전적 유닛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술 없어서 대주가 갓을 먹겠구만. 어마는 기병. 암살자 적입니다. 53이니까 병술 만화 수정 강화. 만화 수정 쓰고 오 이래야 1만화 이득인데. 만화 얻는 카드 더 있어야겠다. 그래도 만화 보존된다는 건 장점이긴 하지. 방윤이 돌리고 고효 쓰고 플람베. 범인의 모든 적에게 모든 유닛에게는 보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되게 있잖아. 원주민 이주자를 항장 생성하고 버린 더미로 보냅니다. 계약직 광부를 얻습니다. 강철을 5 획득합니다. 어? 계약직이다.
인턴 드워프. 띠디띠디. 분기병. 거미줄 걸렸대요. 사자의 보유까지. 어흥. 우리의 결이. 강력하구만. 다음 턴에 한 장 더 뽑고 만화를 2 더 씁니다. 매턴 시작 시 수를 얻습니다. 스워프들은 매턴 수를 마신다. 그들에게는 수를 마신다는 단어가 없다. 위로 갔어야 돼. 이제 술카드 처음 쓰는 거구만. 혜성 포도주. 취함 피해를 50% 추가로 받습니다. 아, 적들이랑 있을 때 같이 마셔야 되는구나. 얍삽하게 혼자 마셨네. 나만 마셔도 되겠다. 측명 배치. 와, 술 마셔서 한 방에 녹았다. 근무 중에 술을 마셔? 공격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아이고, 빨 맞았다. 첫 턴에 위에 보냈으면 훨씬 쉽게 했을 텐데. 첫 턴에 실수해가지고. 돌맥. 귀함인데 체력 부여하면은 별론 거 아닌가?
피함. 어차피 취한 거 이것저것 다 먹인다. 거의 다 이겼어. 뱀술 피해를 4입입니다. 아! 적한테만 먹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겼죠? 그리핀 라이더. 손에 있는 소환 카드를 복제하고 가져옵니다. 기병 소환하는 거랑 같이 쓰면 될 것 같네요. 동키롤. 4턴마다 바위를 굴려 피해를 입힙니다. 아. 오. 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 범위 공격 있어야 쉽게 뚫을 수 있을 듯. 오로 맞고 마나 수정. 오. 잠깐만. 화끈하게 만들어주마. 마나 부정 쓰고 공투 양조장 경기병. 밑에 이제 돌 날라오고 저렇게 하면 끝나지 않으려나? 끝났죠? 아닌가? 한 대만 때려봐. 저거 한 대 치면 끝나. 아, 옆에 돌 있어서 안 때리네. 그 뱀술 나오면은 킬각인데.
방어야금술을 하면 되겠다. 술 보존인가? 맞은거야 맞은거야. 보충쿠키 기반카드를 얻고 사용 예정까지 억만화입니다. 폰 보병 소환을 5장 사용하면 보병 소환을 얻습니다. 이번 전투 동안 억만화입니다. 5장이면은 조금 힘들겠다. 술의 보존을 부여합니다. 취했다면 도끼를 던집니다. 카드가 소멸하면 한 장 뽑습니다. 지금은 카드 뽑는 게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 카드를 하나 제거하고 골드를 얻습니다. 재단에 피가 더해집니다. 50% 확률로 회복하거나 체력을 잃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대주가 양조장 강화할까? 용병술 강화해가지고 마나 수정 연기하자. 들어박힌 샷. 소환 카드 한 장을 성벽 위로 올립니다. 일단 강철 얻어놓을까? 양조장 아야야야 우리야. 대주가 원주민 먼저 올려야 된다. 그래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술카드를 두 번 받습니다. 공속 5됐다. 잘됨. 지원하고 복사하고 지휘관은 왜 술 안 마셔? 한 잔에
나나 수정 쓰고 맥주 쓰고 투자 쓰고 짠 에너지 복사 쟤는 술 효과 3번이나 받네. 어떻게 하는 거지? 술집에 난 봉꾼 취함 상태라면 도끼를 던집니다. 인재 추천서로 복사하고 남봉꾼 올리고 뱀술 뱀술 핵 얘들 불 마시게 해야 되는데 하필 뱀술이라서 마시게 하질 못하네. 철갑기병 철갑기병 계약직 아 이거 쓸걸. 개성 포도주 공격력을 3 증가시킵니다. 정면으로 갈까? 3턴 후 지원군 도착. 정면은 답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성벽을 올려서 여기서 화살비 얻은 다음에 얘네들을 화살비로 잡아주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궁병 쌓이니까 막을 수 없다. 화살비로 이렇게 잡아주고 대기 너무 불어났어. 단골 손님 지원군 온다. 마침내 맘루크 기병 630 컥 낯에 한 대도 못 때렸어. 이렇게 죽다니. 공략이 완전히 잘못됐잖아. 아시아기 대기 너무
천천히 돌았나 본데. 아군 유닛에게 이론 효과를 부여할 때 추가 체력을 부여합니다. 좁은 범위에 OPL을 입히고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자.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영웅 능력으로는 활동 못 시키는데. 희귀 유물을 획득. 우상 선택지가 증가합니다. 가령병. 도끼 겁나 센. 이 정도는 돼야 지휘가 나지. 예비 병력 소원 카드를 가져옵니다. 10골드를 20강철로 바꿉니다. 강철을 20 획득합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강철 병사를 보낸다. 지원자를 뽑아 아추를 묶어준 들어 보냅니다. 병사는 제 발로 동굴을 걸어 나옵니다. 괜찮겠지? 얼굴 없는 자. 체력으로 소환하는 오명을 획득하고 무작위 두 장을 강화.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힘을 부여하겠습니다. 문어다. 사용되지 않은 무작위 소환 타일을 이번 전투 동안 잠금니다. 아니! 흠. 기본 카드 강화돼서 지독한 행동주의자. 그러군요. 상점 가서 저주 지우려면은 돈 모자란 것 같네. 큰일 났다. 내 완벽한 계획이. 유령기사, 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환하는 유닛 수가 2 증가합니다. 원거리 공격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이동 속도가 4 이상이면 2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뭣? 이동 속도 뭔데? 슛! 이런 멍청한 지휘관. 멍청함의 대가로 체력 10 날림. 다리 지킴이, 다리 못 지킴. 유령이라 겹쳐지네. 유령 겹치기. 근데 겹쳐지면은 범위 공격 한 대 맞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모욕적인 말. 전장에 있는 모든 취함 상태인 유닛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나쁜 말. 선수 지울 돈 있나? 없다. 돌딱지 수프 보고 일을 부여합니다. 세일하는 거 사자. 난 골드가 좋아요. 쇠뇌병. 적들은 알아놓은 당신을 위해 모욕과 도발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발사한 화살은 적병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불멸의 갑주가 처치되면 3턴 후 되살립니다. 오명. 오명이 오리라. 방패병. 강철 쓰는 카드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강철이 계속 남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요거 강철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님도와 쌤 공짜대 모임. 와이 뭐야 돌진. 아까는 되게 쉽게 잡았는데 이번엔 체력 손실이 좀 크네. 아까 대기 나쁘지 않았어. 불멸의 갑옷이었던 것. 상해보험. 피해를 입을 때마다 1골드를 얻습니다. 이렇게 많이 맞는데 보험 거절 안 당했네. 강철을 10 소모해 보고를 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이게 더 나아 보이네. 궁병 카운터가 되니까 아까처럼 궁병한테 얻어맞진 않을 것. 전투 종료 시 5회복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암살을 의뢰받았습니다. 언덕부터 먹어.
이거 영능으로 싹. 아 시원해요. 야, 내 은신이니까 위에도 유닛 배치해야겠네. 리뷰셋. 일반 전투는 확실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레디해도 되겠다. 화력 집중. 아군 사격 유닛의 이동을 2턴간 제한합니다. 대신 공격 속도와 사거리를 증가시킵니다. 요리를 넣습니다. 화력 집중 카드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빨쟁이가 얼마 없단 말이지. 분장 뒤지기. 안으로 들어간다. 왼쪽 길로 간다. 오른쪽 길로 간다. 유물을 얻거나 골드를 얻거나 체력을 잃음. 흐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죽어도 강화해야지. 고고를 사왔습니다. 이건 별론데. 요거 강화하는 게 낫겠다. 자주 써야 되니까. 편지를 챙긴다. 전에 아는 편지를 건네받은. 이거 전에 보상 받은 적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가던 길을 서두른다. 원정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지경인데 편지까지 배달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 무작위 우리를 두 개 획득. 떠난다. 요리 이미 두 개 있어. 동키. 야금술 나한테도 되네. 이제 위로 오겠지. 소환 카드를 얻습니다. 그리핀 라이더. 보호 걸어줘야 되는데. 얘들한테 보호 걸어주면은 좋을 텐데 안 나왔네.
헷갈림. 여기 순회병 한 대씩 때리면 잡겠다. 어우, 방어무시 9 데미지 엄청 센데. 골드를 사용할 때마다 내 사령관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닌가?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강철을 소모해 두 장 뽑습니다. 카드를 한 장 선택해 강화. 당장은 근데 카드를 뽑아도 에너지가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범위 공격. 이 친구를 올려. 올린 다음에 밑에 길 뚫고 포션 메터 시작 시 강철을 넣습니다. 아! 빨리 썼어야지. 여기 던져서 잡고 밑에 막아주고 화살비 여기 유닛 쌓이지 않게 하고 요리. 카드 3장을 뽑습니다. 사격 유닛의 공격력을 압축시킵니다. 범위 공격.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아니다. 7턴이면 이번에는 널널해 보이는데 뚫어주? 쇠뇌병 볼트 사수 꿀이야. 막사 그냥 계속 밀면 될 것 같은데. 소환 카드를 사용할 때 소환하는 유닛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마나를 잃었고 요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화를 얻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소수 소환하는 카드들이 많으니까 다 둘 셋 소환하니까 하나 추가해도 엄청 좋을 듯. 스미스 씨. 보유한 강철 10마다 공격력을 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스미스 씨. 강철 10마다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네. 심지어 유물 덕분에 두 개 나옴. 중막 엘리트 잡으러 오자. 적의매 뽑을 때마다 골드를 감소시킵니다. 저 노동금 저거. 현금 강탈자. 아, 계좌에 넣어놨으면 안 털리는 건데. 또 꺼. 와. 드워프 은행에 예금해야지. 아. 매복 기병. 스미스 씨. 스미스 씨. 뱀술. 아군 사령관의 세력. 넘기기. 카드를 한 장 변화시킵니다. 빵구. 뭐 나왔지? 기병대 지원. 전술카드 눈부신 축복. 이번 턴간 모든 아군 유닛 무적. 4에너지면 쓸 수가 없는데. 카드 한 장 강화. 지금은 딱히 강화할 카드가 없네. 스미스 씨. 그레이 해머. 그레이 해머야. 기병 요리.
얼굴 없는 자를 얻습니다. 스미스 씨 언제 와요? 무작위 보급을 얻습니다. 무작위 수를 얻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 지금 덱에서는 굳이 강철 얻는 카드 넣고 덱 좀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스미스 씨 강철이 없어. 야, 바리케이드들이 못하냐. 돈 많이 벌었다. 웜사기 강철을 많이 얻질 못해서. 스미스씨 너무 약해. 최대병 많은 강철. 어이쿠. 네, 스미스 씨. 스미스 씨 이렇게 빠지는 거 너무 슬픈 걸. 부활했다. 다음에 스미스 씨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진 강철이 없어서. 와 뭐야. 턴 늘어지면 저런 센 애들 나오나 보다. 돌진. 적 사령관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서운 친구들.
스미스 씨. 오우. 스미스 씨 공격력 49야. 아, 총 맞았어. 호랑이 사냥꾼. 큰일 났는데? 어떻게 스미스 씨 도착하면 되지 않을까? 해줘 스미스 씨. 아, 역시 스미스 씨야. 거미줄 펜던트. 스미스 씨 원툴. 기병 소환 마나가 감소합니다. 범인의 모든 유닛에게 6피해를 입힙니다. 살려주세요. 적국의 왕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왕으로 대해주세요. 웃기지 마라 건방진 놈. 목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저런. 너에겐 메달을 주마. 나치력 군대? 너에게 돈 줄 건 없어. 판갑을 덧대는 피누락. 발리스타 점령 가능. 블랙씨가 있고 스미스씨가 있는거야. 불착군. 여기는 어려운 전투가 아니었나봐. 저거 모욕적인 말뱉기. 엄청 초반에 내 덱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안 썼어. 1. 아, 반대반. 화살비. 철갑 공방. 돌백줄을 얻습니다.
웹페이지 번역 돌리면 유튜브 로고에 KR 부분이 아니요 로 번역되는 게 너무 웃기다. 발라트로 아니요 뜨는 것 같음. 아니요. 사령관이 체력을 1 덜 잃습니다. 철갑을 두른 듯 체력 그래도 좀 차서 14 됐네. 매턴 종료 시 보호를 얻습니다. 그리핀 그리핀 방업을 한다. 아니 돌캐는 아저씨 자꾸 어디가서 안나와. 오지 마세요. 오우. 방어약은 불 쓰면 이기겠지? 서순했다. 카드 한 장을 보존합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까? 엘리트인데. 상처를 소모해 보호를 얻습니다. 야 돌 좀 캐라. 공성추 와 26백. 방패 있으니까 가서 관리 점령해. 아우. 방철 많이 얻어서 스미스 씨로 끝내자. 발리스타 아군 됐다가 적군 됐다가 스미스씨 19 데미지. 아우 기절 달려있네. 총 쏜다. 아우 너무하네. 오지마.
야. 마나를 써먹습니다. 으아, 웅성추 온다. 잠깐만. 아, 얘 체력 83이야. 뭐 못할 건 없지 않을까? 아, 당신은 불씨로 되돌아갑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커맨더 퀘스트였습니다. 이런. 지금 스팀에서 스팀 테스트, 스팀 10월 넥스트 테스트 기간 동안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행 때문인가? 쳇. 이번에 드버프도 업데이트 됐으니까 전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새로운 캐릭터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로 따로 링크 안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무료로 플레이해보시고 많은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